안녕하세요. 저는 알티민 무용단 백진주입니다. 알티민 무용단 정기 공연 첫 번째 작품 무무는 인간 형질에 따른 인간 사회의 모습을 잡상일을 빗대어 다름의 조화가 획득하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초시제작 작품입니다. 유려한 곡선을 따라 일정한 자리를 잡은 잡상의 모습을 보고 안무자는 정적이지만 동적이고 무심하지만 다정하며 외롭지만 조화로운 모습이라는 이 여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작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알티민 무용단 단원 추세령입니다. 맴은 개개인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지 못하고 서서히 고립되어가는 감정을 매미의 울음에 반응하여 자유를 찾고자 하는 몸짓을 담은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시면 한 명의 인간 나무와 세 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는데요. 세 명의 무용수가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몸짓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들도 작품 맵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자유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알티밋 공동대표 안상화입니다. 룰 말하고 있다는 세상의 이치 개념을 말합니다. 사람, 시간, 장소, 모든 것이 변화해도 다양한 생명체들의 밸런스가 유지되듯이 또는 새로운 룰이 형성되듯이 변화, 변형 속에서도 균형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알아야 할 무언가를 누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형상화하여 작품에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르코 온라인 극장 썰드 알티밋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